국립암센터 폐암센터의 이영주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희 강의에 초청해주신 한국혈액암협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폐암의 항암치료 중에서 병합치료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첫 번째는 이제 항암 치료는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 요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왜 항암 치료 병합을 해야 하는가? 왜 이약과 이약을 같이 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 원리나 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으로 치료됐던 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전신적으로 퍼짐으로 인해서 암세포에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뭐 수술이나 방사선을에 비교해서 전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4기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뭐 수술 이후에 보조적인 치료로 아니면 수술 전에 보조적인 치료로도 들어갈 수 있고, 방사선하고 또 병합해서 그렇게 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제가 들어가서 하는 목적은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자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그러고 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항암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암 덩어리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아프다던가, 기침이 난다던가, 호흡이 곤란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평상 생활을 좋게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 또 오래 사는 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치료를 해보신 분도 있고 치료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제를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항암제들을 같이 사용하고 또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에서도 제가 오늘 되게 더운데요. 여름에 많이 먹는 삼계탕 있죠. 그래서 닭고기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 인삼이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해서 저희가 알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게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궁합이 잘 맞는 약을 잘 써야 우리가 상승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합 치료, 왜한 종류의 치료만을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종양이 뭐 1cm건 10cm건, 그 덩어리 안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긴 원인도 다양하고요. 모양, 기능, 그리고 자라나는 속도, 그다음에 분화도 뭐 굉장히 잘 분화가 되느냐, 아니면 전혀 분화가 되지 않느냐, 또 면역원성, 면역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막 굉장히 많은 것이 차이가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이 높을수록 심할수록 재발도 잘 되고 전이가 잘 되는 공격성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병기가 높은 종양일수록 종양세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암세포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이 세포는 분화가 될수록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낳게 되고요. 그 세포들은 점점 커지면서 또 다른 세포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양 덩어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종양 세포의 다양성은 항암제의 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 전에는 약두 가지 종류의 암세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항암 치료 후에 보시면 초록색 세포들은 다 죽고 보라색, 내성을 가지고 있는 보라색 세포들이 남아 있는 고 상황이라고 그래도 요 굉장히 영리한 암세포들이 다시 재발이 되면서 여러 더 다른 다양한 종류의
이 암세포들을 분화를 시키고 또 성장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재발, 전이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볼수 있죠. 이런 항암 치료에 내에서도 종양세포의 다양성, 이질성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장소, 전이 장소에 따라서도 세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뇌에 전이가 된 세포 또는 복막에 된 전이가 된 세포 또 뼈에 전이가 된 세포들은 그것을 이루는 세포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발암에서 시작된 어떤 종양세포가 그 장소에 선택이 돼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알맞는 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뇌에 알맞는 종양세포가 이제 뇌전이라는 모습으로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간전이, 뼈전이, 복막전이도 각각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합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기전을 가진 여러 가지 치료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통의 암세포를 동시에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기능이 첨가되는 것 이외에 상승 효과라는 것도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 4. 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다. 그런 항암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암제의 내성세포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항암치료를 할때 항상 걱정되는 문제가 내성의 문제인데 항암의 효과를 더욱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합치료가 적합한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항암제를 골라서 병합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의 이제 특징, 종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암이 조직형이 무엇이냐, 뭐 비소세포 폐암이냐, 소세포 폐암이냐, 아니면 병기는 1기냐, 4기냐, 또 유전형. 뭐 EGFR이라는 유전형이 있느냐, 뭐 PD-L1이라는 면역 항암성이 높으냐, 암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암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암의 크기, 뭐 이게 4cm냐, 7cm냐, 아니면 굉장히 작은 1cm냐, 또 위치, 또 심장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뭐 식도나 혈관에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선택, 그 항암제를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이 항암제 선택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는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나이, 그거에 맞는 체력, 동반 질환, 또, 이제 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체질,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환자분한테, 환우분한테 맞는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항암제는 지금 폐암에서 쓰고 있는 항암제는 크게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전부터 굉장히 처음에 항암제가 개발되고 그리고 나서 생긴 이후부터 해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고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뭐 머리카락도 좀 빠질 수 있고 좀 울렁거리게 할수 있고 그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게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런 분열 과정을 굉장히 빨리 겪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영양소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사 항암제가 될 거고, 그다음 우리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시스플라틴이라든지 페메트레시드, 파클리탁스 이런 항암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빨리 분열하는 건강한 정상 세포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카락도 좀 빠질 수 있고 면역세포도 좀 감소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부작용을 걱정하는 또 의사들도 부작용을 잘 다뤄야 되는 그런 항암제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정한 분자, 생물학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단백질이 됐던, DNA라는 핵물질이 됐던, 그걸 표적으로 해서 그것만 저해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경구 항암제가 되겠고요.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약 중에는 이레사, 탈세바, 타그리소, 잘콜리, 알레센자, 자카디아, 이런 종류의 항암제 를 통틀어서 저희가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제는 좀 특징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미리 이 치료에 대해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약이 잘안 들을 거야 또는 잘 들을 거야.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저희가 빨리 선택을 할수 있는 게 특징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항암제 일종이다 보니 약물 초기에는 이제 반응이 좋다가 그 이후에 내성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항암제죠.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라고 불리고 있고 이 항암제는 이 약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바로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면역 세포의 기능만 올려서 건강해진 면역 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그런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옵디보, 키트루다, 티센트릭, 임핀제 이런 게 상용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사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항암제들보다 부작용이 좀 적고 또 부작용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보다도 이것은 이제 면역의 기능을 올리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들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 예측 지표로서는 PD-L1이라는 반백질 표현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런 기준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항암제를 고를 때는 여러 가지 암의 특징에 맞춰서 또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이런 종류의 항암제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병합 요법을 할 때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병합 요법을 수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병환요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승의 효과를 낸 예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왜 약을 두 가지씩, 세 가지씩, 많게는 네 가지씩 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살펴볼 거는, 자, 세포 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병합요법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는 페멕트레시드와 카보플라틴이 사용이 되었고, 면역 항암제는 키투루다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승인을 받아서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게 된 기본이 된 연구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키노트 189-33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기 이제 비편평세포폐암 환자들 616명을 등록을 시켰고요. 그 환자군들을 페멕트레시드와 카보플라틴만 한 군, 그리고 다른 군은 거기에다가 키투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한 그 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제가 아까 면역 항암제는 PD-L1 단백질의 과양성인 환자들이 잘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PD-L1이 강양성인 환자군, 약 양성인 환자군, 음성인 군, 모든 환자군에 있어서 키투루다는 이 1년 생존율이 다 그냥 세포 독성 항암제만 사용한 환자분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D-L1 강 양성인 환자군을 보시면 키트루다와 일반적인 페메트리시드 카보플라틴 같이 쓴 군이 1년 생존율이 한 70%가 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페메트리시드와 카보플라틴만 쓴 환자군은 48%, 50%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보인 이유는 우리 우선은 세포 독성 항암제로 그렇게 빨리 분열하고 있는 암세포를 잡고 그 잡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수물들이 면역 세포들을 자극하니까 더욱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생존율을 보시면 이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만 사용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생존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게 되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생존율이 월등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이렇게 치료한 환자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는 55세 여한이시고 4기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이 되셨고요. 전이 정도는 뇌와 흉막, 복강에도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첫 치료로 페메트리시드와 카보플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에다가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4사이클이 지난 그 상황에서의 사진을 보신다면 오른쪽 폐에서 보였던 원마람과 임파절 그리고 흉막 전이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서 증상도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질도 좋아지신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환자의 특이점은 PD-L1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약 양성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트루다가 같이 병합요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들었다. 그런 모습이 좀 주목할 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비슷한 세포 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인데, 이 환자군이 달리 한번 봤습니다. 확장기, 소세포 폐암 환자는 굉장히 생존율이 좋지 않는 폐암으로 알려져 있죠. 이 환자군에서 세포 독성 항암제 에토포사이드와 카보플라틴과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을 같이 썼을 때, 1년 생존율이 티센트릭을 병합했을 때 51.7%로 한10% 정도, 넘게 이제 향상이 된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현재 확장기 소세포 폐암은 이런 치료로 기존 치료 표준 치료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어떻게 또 이용할 수 있냐면 3기 비소폐 세포 폐암에서 방사선 조사 요법으로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은 수술을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방사선과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방사선의 효과를 요 항암제가 들어가서 더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항암제가 쓰이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항암제가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티늄 같은 플라티늄 계통의 약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치료로 그냥 종료를 하고 말았지만 현재는 그 이후에 방사선이 끝난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3종 생존율을 굉장히 유의하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방사선과 세포 독성 항암제로 빨리 분열하고 있는 암세포들은 죽이고, 그걸로 죽이지 못한, 세포들,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면역 항암제, 건강해진 면역 세포로 그거를 좀 조절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동시 방사선 세포 독성 항암제를 썼을 때 이후에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지금 표준 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적항암제도 병합요법을 할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표적항암제 중에 라핀나라는 항암제와 메큐셀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항암제는 모두 4기 비라프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의 지금 표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받게 된 이제 이상 연구에서 보면 36명의 환자들이 병합을 해서 치료를 했다 보면 30% 이상 종양이 감축된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64% 정도 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세포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이제 이 세포가 빨리 분열해라 그리고 빨리 전이가 되라 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라피나는 그 중간을 1차를 방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핀나만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맥이란 유전자의 신호 전달까지도 같이 2차를 방어를 하게 되면 이 전달체계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라는 메시지를 받지 않고 사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병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타그리소라는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에 사볼리티닙이라는 다른 표적항암제를 사용한 연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유전자를 같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기존에 있는 유전자도 막아야 되고 새로 생긴 유전자도 같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원리로 이제 시행한 타툰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 연구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연구는 타그리소라는 표적항암제에 사볼리티닙이라는 표적항암제를 병합해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양 반응률이 내성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50%, 반 이상은 굉장히 종양이 많이 줄어들고 7개월 이상 효과가 갔던 연구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EGFR이라는 돌연변이 양성인 폐암 환자들은 EGFR이라는 유전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EGFR 표적 치료제를 대부분 1차로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100% 약물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내성이 생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MeSH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또 다시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GFR은 막았지만 여기가 이 유전자가 계속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빨리 분열해라 이런 얘기가 전달이 돼서 암세포가 더 이상 이런 뭐 타그리소 내지는 EGFR 표적 치료제에 더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EGFR도 방어를 1차 하고 또 2차 새로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도 2차로 방어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안쪽으로 내려가는 이 분열 신호는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적항암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항암제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임상 연구도 국립암센터에서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좀 등록해서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58세 여한이시고 4기 비소세포 폐암을 가지시고 계시고 이 폐암의 정도가 뼈전이, 뇌전이를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1차로는 지오트립이라는 2세대 EGFR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 EGFR뿐만이 아니라 MeSH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시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왼쪽의 그림은 내성이 생겼을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어깨뼈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거대한 종양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고 거의 누워서 지내셨던 그런 분인데 타그리소와 또 사볼리팀, 맷이라는 유전자 표적 치료제를 같이 사용을 인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기적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 치료로 표적항암제 병합요법을 사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다섯 가지 종류의 병합요법을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왜 이제 병합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